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성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시를 준비해 갖고 오셨다면서요? 아, 저 진짜 고민이 많아서 왔어요. 네. 아, 누군가한테 선물을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네, 선물로. 네. 시를 딱 녹음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우 선생님한테 제가 티칭 받기 전에 네. 만들었던 시 한 편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기대됩니다. 네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네, 마이크 목소리로 우리 크리에이터님이 네. 어떻게 들릴까? 자, 네. 네. 자, 참고로 이 오디오는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요 멘트에 제가 꽂혀가지고 사실은 알게 된 거거든요. 방문객 하면 우리가 방송 화술로 장음입니다. 방문객. 이런 이음자, 미음자 들어가는 것들은 네. 다 이 코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짧게 발음을 하게 되면 네. 방문객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문객. 이 정현종 시인님을 잠깐 보자면 네. 이분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가졌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아, 이분의 이 시 세계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다. 잘 선택하셨어요. 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네. 그들의 인생이 다 온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60년이면 60년 동안 살았던 일상이 더 크게 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그 준비 자세부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네, 네. 제대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거는 보통 인연으로 오는 게 아닌 거죠. 말에 하나하나가 호흡이 들어가고 표현이 들어가면 시인이 이렇게 잘 지은 시에 생명력을 더 불어넣는 거죠.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거 할 때 그냥 사람이 온다는 것은 아까 감독님께서 읽으실 때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고 띄어읽기를 전혀 안 했어요. 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네. 뭔가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의미 전달을 좀 긴 프레이즈 안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띄어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띄어읽기란 네. 문맥상 우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띄어읽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뭔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중요한 표현을 할 때 바로 그 전에 띄어읽는 게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불성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 전에는 띄어읽기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온다는 건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돼요? 온 앞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할 때 어디를 끊어 읽겠어요? 어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맞고 틀리고는 없고 네. 느낌상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면. 어마어마한 전에 바로 끊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 중요한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건 문맥상 안 맞죠.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보통은 그런 문맥상 거기에 맞게끔 읽는 거죠. 그는 끊죠.
그의 과거와 끊죠.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현재와 그리고 네. 띵동땡이 생략된 거죠. 현재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생각하죠. 아 그래 맞아. 과거도 중요했고 현재 그래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미래가 하나고 함께 오기 때문이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전에 그 전에 끊는 거죠. 뭐 산문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정을 넣고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감정의 발음에 네. 굉장히 도드라지게 뭔가 월등하게 방송 화술로서 되게 뛰어난 그 감각을 뭐 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읊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띄어읽기가 내가 뭔가 강조를 할 때 이 네. 부분이 더 귀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그 갈피를. 아마.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마음. 이렇게 호흡을 입는다는 거죠. 그거 할 때 그 이 사이즈가 띄어읽기가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문객 정현정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네. 우리 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면 한 줄 한 줄 완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아 낭독이라는 것은 낭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